러닝 스타일은 뭐 배꼽이 한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청각 학습자가 약 30%, 시각 학습자가 40%, 신체 학습자가 30%예요.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반성하자면 우리는 어떤 학습자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해왔다. 청각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수업해온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 참 그때 고맙죠. 시각 학습자가 40%인데 나는 뭘 지금 뭘 애들에게 제시해? 신체 학습자가 30%인데 그 아이들 대한민국 애들이 굉장히 착한 거죠. 왜냐? 서양 사람들 유튜브에 보면 수학의 거의 모든 개념이 전부 노래로 되어 있어요. 적분성, 미분성, 지리, 대륙성, 뭐, 다 있어요. 소름 끼칠 만큼 그게 다 있어요. 그럼 결국은 뭐냐? 우리만 날로 먹은 거야, 그냥. 대한민국 애들이 착한 거죠. 이런 방법. 자, 다음.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시각학습자와 신체학습자를 위해서 할 것인가? 그거는 실은 애들 보고 관찰하시면 돼. 아까 제가 문디 같은 먼데이, 돼지 같은 튜스데이, 왠지데이, 떨떠름 떨스데이. 이런 걸 왜 하냐? 걔가 음성 면접에도 제가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. 애가 발견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어이. 그냥 애들을 관찰하고 애들을 수용해주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다 나와. 근데 여기는 그 샘플로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. 학습자 스타일 검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수행평가 다양하게 해놓으면 검사할 것도 없어.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해.